아,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어이구.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브이로그를 하나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뉴욕으로 왔습니다. 예. 서부에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LA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아, 너무 도무지 답답하고, 왜다 그래요? 날씨 좋지 않아? 못 알아오고 싶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거 항상 비유도 들죠. 야, 날씨 좋은 괌이나 하와이에서 한 2년 살래? 아니면은 서울에서 살래? 날씨 안 좋아도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도 있고, 조금, 좀더 액티브한, 내가 있던 지역이 좀더 좋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다행이라기 그렇고, 저희 회사도 계속 내년 4월까지는 그 코비드-19 때문에 계속 일을 뭐랄까요 재택으로 돌려서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틈을 타가지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래 그럼 가 해가지고 디테일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뉴욕 와서 그 친구들도 좀 보고 월화수목금은 아무래도 일을 하고 끝나면 뭐 같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뭐 건축하시는 분들 혹은 뭐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공유도 하고 정보도 그러려고 뉴욕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사실 동부에서 보스턴이 어떻게 보면 제 처음 미국 들어간 곳이어가지고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 있지. 확실히 달라요. 서울이랑 동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느낌이 좀 들어서 좀더 좋고 약간 추운 그런 계절이 뭔가 좀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동부로 어쨌든 돌아왔고 물론 이제 지내보면 제가 서부에서 아무래도 속된 말로 너무 꿀 빨면서 한 2년 3년 지내서 거기에서 많이 오염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차도 조금 차 팔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동부 시스템에 맞춰야 되니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뭐 다시 뭐 옛날로 돌아왔다 생각하고 하면 되죠.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살았어, 내가 동부에서. 그쵸.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해요. 야, 너 이런 얘기 있잖아, 옛말에. 그,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뉴욕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있는 시티니까, 아무래도 저도 많이 배우고, 좀더 이렇게 LA에서 혼자 집에서 스톡 돼가지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좀더제 인생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어떤 사람과 어떻게 이제 같이 있냐 이야기를 많이 나누냐 왜냐면 그게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동부로 선택을 하게 됐고 하고 있는 일은 똑같아요. 회사랑 동일하게 하고 있고 오히려 더 편하게 일을 하고 있죠. 굉장히 편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그냥 단순히 브이로그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내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LA와 어떤 동부라고 하면 뭐 뉴욕 뉴욕은 사실 그렇게 많이 경험을 안 했는데 물론 올 때마다 들리긴 했는데 아뭐 보스턴 뉴욕 혹은 LA 샌프란시스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한 살았었거든요. 버클리랑 거기서도 한 1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일단은 서부 쪽 장점을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겁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장점이 날씨가 좋죠. 저는 여기 오자마자 비가 왔어. 오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이거 뭐지? 근데 오자마자 되게 습하더라고. 근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서부는 날씨도 좋고 아무래도 좀 릴렉스하고 물론 어느 도시를 가나 시티 쪽은 복잡복잡하죠. 근데 확실히 뉴욕은 정말 복잡한 것 같은데 LA는 조금 난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차를 갖고 다니니까 차를 타니까 그 차가 있으면서 오는 편안함이 있어요. 어딜 가든 다 발레 파킹이 되고 어딜 가든 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슬리퍼 신고 차 안에 다 세팅해 놓고 슬리퍼 신고 그냥 운전해서 회사 가. 미팅 갈 때만 운동화 갈아 신고 거기 안에다가 뭐 수영용품이나 이런 거다 챙겨 놓고 차 운전하면서 뭐 수영장도 갔다가 그리고 뭐 쇼핑 같은 것도 그냥 다 주차장이 돼 있으니까 워낙 다 차도 움직이니까 그 덴시티도 사실 여만큼 높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제가 경험했을 때그 단점을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건축이나 디자인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거의 다 뉴욕으로 많이 오잖아요. 워낙 잡이 많으니까
제 친구들도 거의 그랬고, 사실 희찬이 형 오기 전까지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서부 쪽에서 내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 나오긴 나왔죠. 근데 어쨌든 다 동부로 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LA 쪽.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관심사가 정해진 오타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람을 못 만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막 좀 만나서 이런저런 현황, 뭐 근황, 그러니까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거기 맞춰서 작업도 좀 하고 싶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교회를 나가라, 아니면 동호회나 이런 데 나가봐라. 그리고 이제 사실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장점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아, 이게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르다.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관심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약간 되게 막 뻔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막 날씨가 어디가 좋다, 뭐가 좋다, 개인적으로 약간 올바른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아깝다, 어딜 가고 막 이런 것들도. 그래서 만약에 어딜 가더라도, 저는 그랬어요, 희찬이 형이랑 가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관점으로 계속 뭔가를 보고 하면은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단 많지 않았다, 건축 쪽, 컴퓨테이션 쪽 사람들이. 물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동안. 사약회도 사귀었고, 그 다음에 한 그 비에나라는 그 여자애도 저 많이 도와줬죠, 세들다운 했을 때. 그리고 같이 뭐 SOM에서 펀딩도 좀 따고 이런 작업들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다른 회사들도 제가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봤는데,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너무 집에만 있게 되니까 좀 답답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느끼는 동부의 장점, 제가 기대하는 동부의 장점은, 아니 단점부터 하자. 이렇게 단점은 날씨가 장단점일 수도 있는데, LA도 물론 겨울에 스키 타러 갈 수 있죠. 내려오면 따뜻하고, 걸어서 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긴 저기 매머스 같은 경우는 4, 5시간만 올라가면은 그 어디야, 그 요세미티, 요세미티 그쪽에 보면은 좋은 스키 리조트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이 못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확실히 여기 동부 쪽은 보스턴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스키 리조트도 가깝고, 겨울에 어떤 그 따뜻한 느낌, 집에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이제 작업하는 이런 느낌도 조금 이제 장점인가? 어쨌든 그래서 겨울이 너무 춥다 이런 게 좀 단점이고, 물어보니까 작년엔 조금 따뜻한 겨울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따뜻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춥고, 그 다음에 교통 부분이 좀 워낙 취약하죠. 아무리 메트로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이제 LA에서 다 운전하고 다녔으니까 10분, 20분 거리도 차 메트로 기다려야 되고, 비싸잖아요. 뭐 2.5불 막 3불씩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쇼핑을 한번 오자마자 했는데, 아, 그것도 옛날 같았으면 차 운전해서 그냥 바리바리 사갖고 오면 되는데, 여기는 자 캐리어를 끄고 시티까지 나갔어요. 주변에 한인마트들이 없어서 그냥 한국 그 용품을 살 게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적응하면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제 아시는 분이 자동차도 써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긴 다 스트릿 파킹이에요. 미국 저기 같은 경우는 다 파킹이 따로 이렇게 있었었는데, 물론 돈을 냈죠. 여기도 돈을 내면 파킹이 가능해요. 한데 스트릿 파킹을 제가 해봤는데, 이게 차를 버리고 싶어요. 네, 진짜로 차가 없었으면 해. 그 정도로 파킹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차를 가지고 학생 라이프를 쓰려면 글쎄요, 조금 아예 외곽으로 빠지거나, 사실 근데 아니 ICT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다르다, 서부랑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아무래도 사람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동부는 조금 뭐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좀 약간 서울과 비슷하잖아요. 막 예. 근데 서부는 약간 릴렉스하고, 호주 쪽도 굉장히 릴렉스하고, 심지어는 그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좀 그렇게 어그레시브하지 않아요. 여기선 저 얼마 전에 마켓 갔는데 웬 흑인이 계속 제 몸을 터치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관광객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이렇게 미국 한 10년 살면서 좀 되게 불편했고, 그래서 아 여기 되게 역시나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도시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장점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메인스트림이 여기 있으니까 아는 형들 동생분들도 많이 있고, 또 뉴욕에 취직하러 오신 분도 많고, 그리고 모임 같은 것도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영향을 받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저는 LA에서 거의 그런 인터랙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날씨가 춥고 불편한 상황이고 그래도 어쨌든 뭐 하루하루가 나한테는 그냥 마지막 있는 하루하루니까 이렇게 좀 같이 인터랙션 하고 하면 그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또 친한 친구들은 또 몇몇은 한국에 갔어요. 그 코비드-19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긴 하는데 돌아와야 뭐 볼 수 있긴 하는 건데 어쨌든 제 삶에는 크게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은 어쨌든 회사 일하고 집에서 있고 작업할 것도 많고 그냥 주말이나 약속 같은 거 잡고 이제 제가 예전에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만나고 그러면 동세형 만나고 뭐 대건이 형 좀 보러 올라가고 뭐 그 정도.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같이 눈빛만 봐도 그냥 아 그래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서울이 좋긴 좋은데 서울은 일단 들어가게 되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커리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뭐 저는 빚이 많아서 빚이라고 해도 막 이상한 빚을 진 게 아니라 거의 다 갚아가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순간인가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제가 한 1억 5천 정도를 다 갚은 것 같아요. 다 토탈 하면은 1억 5천 좀 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다 근 한 1년 반 2년 만에 갚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비디오를 찍어서 올려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뉴욕에 왔고요. 그 일단은 조금 그렇게 대단한 걸 기대하진 않아요. 그냥 좀 친구들 많이 좀 사귀고 건축하는 친구들 그 디자인하는 친구들 컴퓨테이션 하는 친구들 좀 많이 사귀고 또 형들 동생들 예전부터 알고 있는 분들 좀 만나고 하면서 뭐 근황도 좀 듣고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좀 듣고 또 좋은 뭐 작업이라든지 뭐 수업 혹은 뭐 워크샵 같은 것들 있으면 같이 좀 하고 그런 식의 좀 회사 아무래도 회사 일 자체가 제 원래 본업과 좀 동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조금 제가 커리어적으로 갈증 있는 부분들을 좀 채우고자 그렇게 그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뉴욕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은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뭐 밥도 먹고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뭐 같이 스터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또 이제 바쁜 거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이것저것 제 생각도 정리를 해가지고 비디오를 꾸준히 이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